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벌써 권력에 취했나? 전주시장 당선인 수레치의 폭언 일파만파.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사저널에 나온 이 상황을 보면은 전주시장 당선인이 술에 취해 가지고 폭언을 해서 일파만파. 네, 이런 논란에 지금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이 시의원 당선인들과 의회 직원들에 대한 취중 폭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라는 것이죠. 아, 이게 참그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이 뭔가 선거 전에는 국민들 앞에 아주 겸손이란 겸손은 다 떨면서 결국에는 취중 진담이라고 했나요? 네, 이우 당선인, 네, 이 이름이 이제 우범기, 네, 우범기 당선인이 시의원 당선인들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반말과 비아냥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하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 당선인의 폭언이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과 설득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당선인의 인성과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시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 당선인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결국에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변명의 여지 없는 온전한 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보면은 뭐 전보 때에도 90도로 인사를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실제적인 자신들의 본연의 실체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처럼 뭐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상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자체가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됩니다. 네, 줄여서 전에 뭐 허경영 전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도 지자체를 좀 줄이자, 줄여서, 심지어는 홍준표 후보는 아예 도를 없애버리고, 한 30여 개의 이 기초단체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한 듯한데, 뭔가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방선거 자체는 없애야 된다. 뭐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듯, 우리가 불필요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국민 배당에 대해서 이상하게 몰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자로 돈을 걷어들이면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고, 그리고 국민들이 시장에서 쓰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깁니까? 네, 국민들이 지금 사실상 기본소득 국민 배당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사실상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라면은 우리가 분배의 열매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